잘못된 결정이었을 거라는 거 압니다. 면목 없는 얘기지만 두 사람 잘 부탁합니다. 저도 부탁합니다. 처제, 아니 혜영이요.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매제를 따라가고 싶었을 거예요. 같이 가겠냐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군요. 서로 누군지 알게 됐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요. 우리 혜영이 잘 컸어요. 고맙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고맙네요. 가보겠습니다. 않았어? 혼자 가는 게 아닌데 뭐. 너도 같이 가고 싶지 않았니? 내가 왜? 네 혈육이잖아. 가고 싶지 않았어? 낯설어서. 내가 이렇게 낯선데 다정이는 얼마나 낯설을까. 그거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. 향수이가 있잖아. 잘 지낼 거야. 그렇겠지? 근데 오빠. 오빤 내가 그 집으로 가길 바래? 널 위해서. 날 위한 게 어떤 건데? 좀 더 나은 환경 때문에? 네가 못 해본 것들 그분들은 다 해줄 수 있으니까.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뭐? 난 말이야 오빠. 20년을 넘게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내 가족을 떠나고 싶지 않아. 그건 싫어. 하지만 진수가 그분들은... 알아.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해하시겠지? 서운하시지 그럼. 그래도 내 마음이 그런걸. 난 여전히 큰오빠가 최선생님하고 결혼하면 엄마한테 잘해야 될 텐데, 좋은 올케가 돼야 될 텐데 걱정하고, 작은오빠 그러고 있는 게 팔 하나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프고 그래. 난 평생 지금 우리 식구를 내 가족으로 여기면서 살고 싶어. 날 가라고 하지만 않는다면. 네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은데 누가 널 가라 그래. 오히려 고맙지. 에이, 고마울 것까지야. 최선생, 좋은 오케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. 오빠 되게 자신 있나 보네. 벌써부터 큰 소리 뻥뻥 치고. 이놈 보게? 임자 있다고 오빠 괄시하는 거야? 괄시는 무슨. 너 어서 끼지 못해? 안 주무시는겨? 잠이 안 오네. 아이고, 그럴
갖고 왔습니다. 한 잔 먹고 주무이소. 아, 늙은 이 빼놓고 젊은 것들만 뭐 하는 거야? 아이고, 우리 어메 술 냄새 기똥차게 맡으시네. 자, 어메도 한 잔 받으소.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더니 조그만 게 하나 있다가 없어지니까 허전한 게 영 기분이 그렇네. 예. 아휴, 앞으로 잘 지낼까 얘? 잠이나 제대로 자는지 모르겠네 얘. 아, 지 엄마가 데려간데 뭐가 걱정이야? 아이, 호랭이 같은 시누니까 그게 걱정 아닌겨? 진숙이 생각해서라도 잘 대해주지 않겠어? 진숙이 키워진 언니 같은 집인데 말이야. 지 생각은 다릅니다. 다르다니? 아, 그 집에서 진숙이를 키워준 걸 고맙게 생각하면 엎드려 넙죽 절이라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, 얘. 뭐 어째서? 전번에 신우 왔을 때 얘기하던 거 생각 안 나던겨? 키운 게 아니고 부려먹는 것 같다. 그래 안 했던겨? 그래, 그런 걸 보면 속 넓은 사람 같진 않아. 가정의 문제를 감췄으니까 괘씸한 마음이 있었겠죠. 아휴, 진원. 향숙이한테도 서운합디도. 근데 제 여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아닙니까? 아, 직구가 석자인데 그 형편에 제 여기 일을 어떻게 뒤밀어? 그래도 다정이를 제 여기가 얼마나 아꼈는데 이게. 서울 가서 말 잘해보겠다. 한마디로 하고 가야지 도리지. 말한다고 해도 내가 말려. 김서방한테 더 이상 면목 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야. 아이고, 뭐 자식이 감옥서 까네만에 하는데 썩은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면목은 무슨 말이야. 그냥 둬요. 제가 깨울게요. 고은이 잠들었는데 그냥 둬요. 가방 들어요. 아니, 너 어서 들어오지 않고 뭐해요? 어쩜 이럴 수가 있어, 동생? 애부터 눕혀놓고 얘기해요. 어서 방문 열어요.